초보자를 위한 디지털 소프트웨어 클립스튜디오 튜토리얼. 이 영상만 보면 나도 썸네일 만들 수 있다! 할 수 있다! 커나, 오늘의 영상은 썸네일 튜토리얼입니다. 제가 2년 넘게 그림 방송을 해오면서 사실 썸네일 작업 과정에 대해서는 다뤄본 적이 없죠.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셨거나 배워보고 싶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작업 과정 전격 해부! 썸네일 튜토리얼! 계속 만들어보고 싶었던 영상이었는데 이번에 클립스튜디오에서 지원을 받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클립스튜디오를 처음 다뤄보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툴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툴의 사용법을 익히는 튜토리얼이니 러프나 선화 그리는 법에 대한 설명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챕터 1. 캔버스 만들기. 썸네일 크기는 1280x720이지만 저는 3840x2160의 큰 사이즈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리스트 체크박스를 누르면 타임리스트 녹화가 됩니다. 맨 처음에 나온 스피드 페인팅 영상이 이 타임리스트 기능으로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챕터 2. 러프. 야, 우선 새 레이어를 만들고요. 검은색을 선택해서 편집, 채우기로 칠하고 편집, 캔버스 사이즈 변경으로 크기를 적당히 더 키워줄게요. 비어있는 레이어 1에 다시 편집, 채우기로 칠하고 다시 레이어 2에서 박스 부분을 컨트롤을 누른 채로 클릭해서 영역을 잡아줄게요. 그 상태로 레이어 1을 선택하고 델리트를 누르면 처음 만든 3840-2160의 액자틀이 만들어집니다. 액자틀의 투명도를 조절한 다음 러프를 그려줍니다. 러프는 기본 습식수채 브러쉬를 사용했습니다. 러프는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슝. 챕터 3. 선화 작업. 창, 캔버스, 신규 창으로 같은 창을 불러내서 왼쪽에 작게 띄워두고 오른쪽에는 확대해놓고 그릴 수 있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그릴 수 있는 꿀팁입니다. 그리다가 선이 마음에 안 들면 편집, 변형, 확대 축소 회전 기능으로 이리저리 변형해서 마음에 들게 수정해줄 수 있습니다. 선화는 기본 G펜으로 작업했고요. 다른 추가적인 도구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챕터 4. 채색. 파일 열기 기존의 자료를 불러와서 제목 탭을 드래그해가지고 옆에다가 놓아줄 수가 있어요. 위나 아래쪽에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띄워놓은 자료에서 색을 추출하거나 형태를 참고할 수 있어요. 채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밑색을 깔아줘야 하는데요. 유콘 캐릭터가 들어있는 폴더를 창조 레이어로 설정을 한 뒤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여기 이 아이스크림 모양 툴을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에 유콘 소스를 이렇게 동그랗게 잡으면 막혀있는 공간이 한꺼번에 채워져요. 이 아이스크림 모양 툴은 틈새 없이 동그라미로 채우는 도구라는 이름의 소재인데요. 클트의 소재찾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튜토리얼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재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따라하실 수 있게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자, 같은 방식으로 먼지의 밑색도 채워줍니다. 어? 방금 창을 어떻게 열었냐고요? 색을 고를 때 여기 이 네모칸에 더블 클릭을 해서 색을 고를 수도 있지만 파일, 단축키, 파머 팔레트에 있는 컬러 서클과 컬러 슬라이드에 단축키를 부여해서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밑색 레이어에 클리핑을 시켜줍니다. 채색에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브러쉬 채색입니다. 펜이나 붓 등의 브러쉬로 채색을 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페인트 통 툴. 막혀있는 공간을 채워주는 거예요. 어라? 입을 페인트 통 툴로 채워줬는데 삐져나온 부분이 있네요. 이거 지워줘야겠죠? 피부색이 칠해진 레이어가 위에 있어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로 클릭하면 해당 레이어로 이동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지우개로 지워줄까요? 어? 방금 지우개 사이즈 어떻게 줄이신 거예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컨트롤 알트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올가미 채색 툴. 올가미 채색 툴로 영역을 지정해 한 번에 채색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올가미 툴 채우기. 올가미 툴로 영역을 지정하고 편집, 채우기 기능으로 채색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에 컨트롤 D로 선택 해제를 해주세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채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때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는데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그럼 이제 밑색을 다 깔았으니 묘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머리카락 레이어를 누른 다음 위에 있는 투명 픽셀 잠금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림자 영역에 넣을 색을 고른 다음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영역을 지정해 편집 채우기. 자, 이렇게 색이 쏙 들어갔죠? 어때요? 편하지 않나요? 아까 배웠던 컨트롤 쉬프트를 눌러서 클릭을 해주면 브릿지 레이어로 이동됩니다. 투명 픽셀 잠금을 시켜주고 올가미 채색 툴을 이용해서 뿅뿅! 하이라이트가 쏙쏙 들어갔죠? 레이어를 옮겨서 옆머리에도 하이라이트를 넣어줍니다. 다른 부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채색을 해줄게요. 썸네일은 굉장히 작은 그림이기 때문에 묘사를 단순화에 넣어도 괜찮아요. 옆에 있는 먼지도 톡톡, 발그레까지 넣어서 귀여운 먼지로 완성해줘요. 우와! 벌써 캐릭터 채색 끝나버렸어요. 어때요? 엄청 쉽죠? 캐릭터 채색이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색을 바꾸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시프트로 선 레이어로 이동하고 채색과 마찬가지로 투명 픽셀 잠금을 눌러서 입 안쪽 색과 같은 색으로 칠해줄 거예요. 요렇게. 어때요? 좀 더 생기가 느껴지시나요? 올가미 툴로 아이라인의 끝부분을 잡고 그라데이션 툴로 요렇게 분홍색을 입혀주면 붉으스름한 눈매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외곽선을 까맣게 남겨두고 안쪽 선들의 색을 바꾸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취향에 따라 선색을 바꿔주세요. 자, 이제 캐릭터 작업이 모두 끝났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배경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5 배경.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이제는 배경과 텍스트를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아까 받았던 러프를 꺼내와서 위치를 한번 봐줄 거예요. 잠시 흐리게 해뒀던 썸네일 액자 툴도 진하게 해서 실제 썸네일 영역을 보며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 외의 부분들을 작업할 때는 편리한 작업을 위해 이전에 작업했던 유쿤과 먼지 그림 폴더를 하나로 합쳐줄 겁니다. 원본 폴더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니 우클릭 레이어 복제, 우클릭 선택 중인 레이어 결합으로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캐릭터가 하나로 합쳐져서 뿅뿅! 레이어 하나로 유쿤 캐릭터가 가벼워졌어요. 마찬가지로 먼지 레이어도 뿅! 하고 튀어나왔어요. 와, 신난다! 여기서 잠깐! 이미지 소스를 따로 저장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썸네일에만 쓰기 아깝잖아요. 컨트롤 A로 전체 선택을 해준 뒤 컨트롤 C로 복사, 파일, 클립보드에서 신규 작성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짜잔! 유쿤 캐릭터의 크기에 딱 맞는 새 창이 열렸어요. 배경을 투명화해서 저장해주도록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무려 225개의 소스가 있는데요. 226번 소스로 저장을 해줍니다. 배경을 넣으려다 보니 캐릭터 외곽선이 조금 얇아서 테두리선을 넣어주려고 해요. 아래를 보시면 레이어 속성칸이 있습니다. 창 레이어 속성을 통해 찾으실 수 있는데 첫 번째 경계 효과 기능을 클릭해주면 여기 미세하게 흰 줄이 생겼어요. 저는 검은색 선으로 조금 진하게 5 포인트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먼지에게도 테두리선 넣어줘야지. 어?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 찍히거나 미세하게 삐져나온 점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필터 선화 수정, 잡티 지우기 기능을 눌러서 외곽선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때요? 완전 편안해졌죠?
텍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썸네일, 튜토리얼이랑 글씨를 넣어줄 거예요. 퀼트에서는 텍스트를 꾸며주려면 레스터화를 통해 이미지로 변환시켜야 합니다. 참, 레스터화를 하면 단점이 하나 있는데 텍스트로 인식이 되지 않아 텍스트의 내용을 고칠 수가 없어요. 원본 텍스트를 남겨두고 복제본에 레스터화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튜토리얼 글자를 하나씩 떼서 수정하고요. 썸네일 글자도 이리저리 만져서 마음에 드는 위치에 옮겨줍니다. 이번에는 말풍선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여기 도형 툴에서 직사각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기능을 넣어주면 이렇게 약간 둥근 도형을 만들 수 있어요. 올가미 채색 툴을 이용해서 말풍선 꼬리를 그려줬습니다. 말풍선 안에는 제가 자주 하는 말버릇인 음음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레스터화 시켜주려고 하는데 저는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컨트롤 E로 결합시키는 꼼수를 씁니다. 레스터화 버튼을 매번 따로 누르기 귀찮아서요. 자, 이제 텍스트가 다 들어갔으니 스케치 레이어를 끄고 배경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맑은 하늘색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맨 처음에 구상한 대로 모서리도 조금 깎아보고 텍스트 위치도 스리슬쩍 조금만 옮겨줄게요. 텍스트의 검은 글씨가 조금 답답해 보여서 흰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투명 픽셀 잠금 채우기는 이제 너무 익숙하죠? 찢어져 있던 튜토리얼 글자들은 우클릭 아래 레이어와 결합 기능을 써서 모두 합쳐줍니다. 어라? 흰 글씨가 돼서 오히려 안 보이는 것 같다고요? 그림자를 넣어서 배경과 분리해주면 돼요. 여기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레이어를 복제한 다음 투명 픽셀 잠금을 해준 뒤 아래쪽 레이어를 어두운 색으로 채워줍니다. 그럼 텍스트 색이 바뀌었죠? 투명 픽셀 잠금을 풀어주시고 필터, 흐리기, 가우시안 흐리기 기능을 통해서 은은한 그림자로 만들어줘요.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그림자 레이어를 복제해주면 됩니다. 짜잔! 어떤가요? 아까보다 훨씬 잘 보이죠? 썸네일 텍스트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클리핑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색이 안쪽으로만 들어가게 되겠죠? 올가미 툴로 반만 잡고 그라데이션 툴을 아래로 뿅! 지우기 그라데이션 툴로 위로 뿅! 이렇게 하면 투명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두우니 밝은 색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 글자는 그라데이션을 넣고 위에도 밝은 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더 밝은 색으로 광이 맺힌 효과를 넣어주면 어때요? 귀엽지 않나요? 말풍선 레이어를 복제하고 텍스트 색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레이어를 레스터화 시켜줍니다. 레스터화가 되면 테두리 효과를 포함한 이미지로 변한대요. 그리고 어라? 제가 아까 말풍선의 크기를 변형해서 그런지 외곽이 약간 우둘투둘해졌어요. 이럴 때는 필터, 선화 수정, 잡티 지우기를 해주면 깔끔하게 외곽이 정리됩니다. 맨 처음 액자트를 만들었던 방식으로 테두리만 남겨줄게요. 필터 흐리기, 가우시안 흐리기로 은은한 그림자로 바꿔주고 말풍선의 투명도를 조절해주면 빠밤! 그림자가 있는 반투명 말풍선이 되었어요. 생동감을 위해 약간 방향을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풍선과 텍스트 꾸미기가 끝났습니다. 거기 조는 먼지 누구야? 단색 배경도 좋지만 소재를 이용해서 배경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체크무늬 소재를 가져와서 뿅! 이 체크무늬 소재도 레스터화를 시켜주고 흰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크기와 위치를 조절한 다음 지우기 그라데이션으로 살짝 지워줍니다. 은은한 체크무늬가 되었네요. 잠시 크기 조정 좀 하고 가겠습니다. 썸네일 작업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디자인 구성은 매번 고민되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색을 넣고 나서 보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떤 색을 넣어야 할지는 모르겠는 그런 때가 있죠. 배경색 레이어에서 우클릭을 눌러
신규 색조 보정 레이어 그라데이션 맵을 클릭해줍니다. 여러가지 그라데이션 맵을 사용해서 다양한 색을 시도해볼 수 있어요. 레이어의 성격을 오버레이, 발광 레이어, 스크린 레이어로 넣는다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오, 스크린 레이어가 들어가니 아까보다 색이 맑아졌네요. 꿀팁 하나만 더. 가장 위에다가 새 레이어를 만들고 흰색으로 화면을 채워줍니다. 그 다음 합성 모드에서 컬러를 누르시면 짜잔! 제가 그린 그림이 흑백화되어 보이게 됩니다. 텍스트도 넣었고 배경도 넣었지만 그래도 뭔가 심심할 때는 조금 꾸며주는 게 좋겠죠? 도트펜으로 반짝이를 톡톡. 유쿤 캐릭터가 펜을 들고 있으니 네온펜을 써서 지그재그 낙서도 조종. 검은 테두리 효과가 들어간 유쿤 캐릭터를 레스토어한 뒤 흰색 테두리를 두껍게 넣어줍니다. 이것만 해도 스티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다가 그림자 효과를 넣어주면 어때요? 스티커를 붙인 것처럼 배경화면과 조금 떨어져 보이죠? 투명도를 조절하고 그림자 방향을 바꿔서 좀 더 튀어나와 보이게 만들었어요. 참, 이번 영상은 클리스튜디오의 지원을 받았으니 클리스튜디오의 브랜드명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클리스튜디오 유콘! 뭔지는 아쉽지만 잘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요 하는 느낌으로 뿅뿅뿅 배경에 소재를 하나 넣어서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어해서 흰색으로 색을 바꿔주고 은은한 느낌으로 이렇게 유컨 위치 조정까지 하면 완성! 와, 짝짝짝짝! 어때요? 썸네일 만들기 어렵지 않죠? 챕터 6 저장! 처음 만들었던 액자트를 제일 위에 올려주고 우클릭! 표시 레이어 복사본 결합을 눌러줍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로 액자트 레이어의 박스를 눌러 영역을 잡은 뒤에 복사본 레이어에서 삭제를 해주면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썸네일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클립보드에서 신규 작성을 하면 썸네일이 나오게 돼요. 이제 1280, 720 사이즈로 변환해주면 금방이라도 영상이 재생될 것 같은 썸네일이 완성되었어요. 후후후. 여기까지 따라와 주느라 고생이 많았네. 선물로 실제 유쿤이 작업한 원본 파일을 주도록 하지. 레이어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따라해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일 때. 하하하. 어라? 지금 누가 왔다 갔나요? 어때요 여러분? 이제 작업을 위한 대부분의 기능을 알게 되었어요. 썸네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왔던 소재들은 링크로 공유해드릴 테니 유용하게 써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진짜 마칠 시간이네요. 썸네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의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고 썸네일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유용한 꿀팁 영상으로 만나요. 콤방!